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의 제이코입니다. 2020년 7월 22일 태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주요 소식들입니다. 태국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면제 연장이 내각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발령 중인 긴급조치 비상법령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C19 상황관리센터에서 6단계 완화 관련 사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재 태국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 그리고 태국에 체류 중인 많은 외국인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소식일 것입니다. 태국 내각이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 연장을 9월 26일까지로 승인하였다는 소식입니다. 태국 이민국에서는 이달 31일까지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준 바 있고요. 현재 30만 명에서 약 4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태국이 외국인들의 비자 면제를 9월 말까지로 연장 조치를 내린 배경에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감염 사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폐쇄 조치가 다시 도입된 사례가 잦아 국경을 개방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의 하늘길 대부분이 여전히 닫혀 있어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이 매우 많은 실정이고요. 이에 더불어 국경 폐쇄로 인해 여러 가지 종류의 비자 갱신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태국 인근의 국가로 다녀오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 또한 체류 기간 연장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해외발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아 비자 면제, 체류 연장 조치를 실시하여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게시한 영상에서 무앙통탄이 이민국에 방문하여 이민국의 실제 분위기와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해 이민국에 문의하고 답변 들은 내용을 정리해드린 바 있습니다. 제 위에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라 현재 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9월 26일까지 자동으로 체류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달 초 체류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민국 대변인의 발표 내용이 번복되고 여러 언론사의 기사들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내용만 나오다 보니 체류 기간 연장 문제로 인해 다수의 외국인들과 교민분들이 답답해하셨을 것입니다. 간혹 여러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올라오는 정보들도 가짜뉴스가 적지 않아 불안감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에서 다수의 외국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좋은 결정을 발표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리나시아 TV에서는 자동 체류 기간 연장이 끝나는 9월 26일 이후 추가로 더 체류 연장하실 분들을 위해 체류 기간 연장 방법과 이민국 가는 길 등 자세한 정보를 추후 안내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19 상황관리센터와 국가안보협의회가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제안에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비상사태 연장 제안은 22일 최종 결정을 내릴 총리에게 제출될 것입니다. 태국의 국가 비상사태는 지난 3월 말에 발령되어 이달 31일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 사태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배경과 관련하여 C19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 법령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사태 통제를 위해 도입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더 많은 단계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법규만으로는 상황을 적절히 통제하기 어려우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량권 남용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태국에서는 57일 연속으로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대체적으로 C19 사태가 양호하게 수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 해제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7월 31일 이후에도 비상사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법령의 반대론자들은 국가 비상사태 조치는 총리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주고 있는 점, 태국 내 C19 상황이 수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 포함된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정부가 반정부 시위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급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에서는 긴급조치 비상법령이 C19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장기화되면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으니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신 전해드립니다. C19 상황관리센터에서 6단계 완화 조치가 검토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주 중 6단계 규제 완화를 위한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박람회 및 영화 촬영 시 인원 제한의 완화,
일부 범주에 관광객 입국 허용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